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두 번째 새해 일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을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2020년 이 숫자가 아주 멋집니다. 202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020년이 시작되는 오늘, 이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삐 두 가지 제품을 이번에 출시하면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없었던 것들을 보이는 노력을 하겠다. 저는 이것을 뭐 크리스천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좀 과분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세상을 주관하라, 이렇게 하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에이저라는 항해는 저의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이 정말 이제 그 카운트업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이 되는 나이가 되면서, 이거 지금 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무엇을 이 세상에 또 어떻게 저를 기억하게 해놓고, 또 다른 나라가 있든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다음번으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멀리 스크린을 크게 만들어 본 이유는, 지금 이 장비의 기술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에서, 뒷배경을 조금 빨리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노을이 지는 건지요, 아니면 아침에 해가 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런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다 우리가 뭐 1년 또 이제 살다 보면, 또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3년이 지날 수도 있고 금방 10년이 지나고, 제가 창업한 지 거의 92년도에 다림을 시작했으니까 무려 30여 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뭐 매일 바쁩니다. 매일 바쁜데, 올해는 조금 정리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소 흥분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행복한 항해를 위해서 다림이 여러분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다들 뭐 좋은 컨트롤 하는 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장면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간 사람보다 더 부족하지 않게 볼수 있느냐. 그게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 텔레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가는 이 기술을 저는 원격 강의 장치. 어느 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갖고 사는 시대가 되었고, 스마트폰에서 어느 날 우리는 갑자기 동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마 어떤 역사가도 이런 스마트 세상을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석에 있는 이야기도 바로 볼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방송을 직접 제가 KBS를 거치지 않고 MBC를 거치지 않고 혼자 할수 있는 시대. 그리고 KBS에서 하는 것보다 MBC에서 하는 것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올해의 커다란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교실이라는 정의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의를 듣는 건데,
관광지를 볼 수 있다. 안 가본 데를 가 살펴볼 수 있는 방식을 퀀텀 버추얼 라이더라는 걸 통해서 타서 쓰고 보면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것이 만약 가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것이 더 낫다면 문화는 텔레 투어로 바뀔 것이고 교실도 가서 듣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낫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가 텔레 교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비를 작동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상황이 움직이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강의 장치, 프레젠테이션 장치는 그동안 역사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없어왔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장치, 아이스튜디오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실에가 선생님이 강의만 하면은 알아서 장면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하면 저절로 전문 PD, 방송인, 카메라맨들이 멋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촬영하듯이 그리고 편집해서 제작하듯이 이것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를 열어가는 기술로 아이스튜디오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 기술은 이제 커다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어디든지 방송을 할 때는 첫 번째 단계는 어디서 찍을 것이냐, 스튜디오를 어디로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 아이스튜디오의 첫 번째 이노베이션은 스튜디오를 멋있게 꾸미는 것을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페이스북 방송이나 라이브를 보면 매일 다른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 스튜디오가 있는 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파워포인트를 올리면은 그 스크린이 저절로 커지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그림도 그리고 이 글씨도 쓰고 하면서 포인트를 하는데 저는 이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보이는 이 방식을 바로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교실의 선생님이 칠판을 필요로 다시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칠판, 가상의 전자칠판을 어떻게 정의하면 스마트폰에서 선생님이 편하게 칠판 수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텔레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텔레프레젠트.org라는 것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스코나 폴리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원격으로 하던 그동안 20년 동안 사용되었던 기술은 텔레프레센스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모니터에서 하나는 강사가 하나는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마치 텔레비에 나오는 강사가 옆에 파워포인트에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기술은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의한 강의가 바로 2020년 더 멋진 방송, 더 멋진 강의를 여러분 자리에서 전 세계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이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전 세계가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왔던 새로운 기술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의 특허도 기술의 방식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한국의 기술인 것입니다. 저는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더불어서 5G 시대에 이제 고속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이 서비스를 이제 교실에서도 강당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와이서위라는 회사를 통해서 스튜디오도 가산에 하나, 지방에 계신 분이 KTX 타고 오시면 바로 KTX 앞에서 하는 부분 하나, 또 인덕원의 의왕의 저쪽 강남 쪽에 쉽게 올 수 있는 스튜디오 세 개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녹화, 강의, 방송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촬영해주는 서비스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문화를 한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교실은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은 사무실에 온 사람끼리의 미팅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무실이 모두가 함께 전석이 함께 공유하는 시대가 되고, 이런 강연장과 같은 곳에서도 멋진 다름의 프레젠테이션 공연장을 만들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멋진 공연장이 되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번에 조만간 저희가 어느 한 교회에 새로운 디지털 스테인드 글래스 방식에 의한 멋진 공연장이 되고, 그 축제의 서비스의 장소가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 학생들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학교에 오게 되면 교실이 영화관처럼 멋진 공간이 되게 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텔레콥터라는 기술, 헬리콥터처럼 텔레콥터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관광을, 여러분 살면서 관광지 몇 번 가겠습니까? 그런 데를 자유롭게 다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한번 이번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고 있는 코엑스의 교육 전시회에 우리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서 만나는 시간에 보는 곳을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라 폭포에도 가고 저 바르셀로나에도 갈 수 있는 전 세계 수만 군데 관광지를 가서 보는 것 이상으로 보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다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난해 초에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고, 이것은 제가 CJ에 지금 하고 있는 CGV에 쓰고 있는 그 4D 극장의 기술을 다림에 제가 창업을 해서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가고 있고, 이제 그것보다 더욱 새로운 기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는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을 얻게 되고, 더 많은 곳을 가서 관광을 하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는 새로운 기술을 올해부터 시도를 해서 보이에저 3호가 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과 함께 새로운 2020년도에 문화를 만들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첫 새벽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즉석에서 즉흥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는 강의가 모든 학교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러한 방식들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몇 평의 스튜디오가 아니라 몇만 평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방송을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그 세계에서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끔 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20년 더욱 희망찬 한 해에서 여러분들의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